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 이호영입니다. 저번에 바이러스 영양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요번 시간에는 바이러스 걸린 아이 관리법 제2탄 위생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해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그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위생관리는 뭐 바이러스에 걸린 애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정말 당연한 거예요. 꾸준히 해줘야 되고. 아무튼 제가 홍시리를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위생관리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가 청소, 하나가 목욕, 그리고 또 하나가 소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먼저 첫 번째로 청소입니다. 이제 세장 청소를 하는 거예요. 세장을 청소할 때는 반드시 뜨거운 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물을 또 별도로 끓여서 곳곳에 부어주는 식으로 청소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살균도 내고, 그렇게 하면 또 굳어져서 안 떨어지는 이물질이나 배설물들을 떼는데도 아주 유용하고요. 그리고 살균이 제대로 돼서 그런지 냄새도 확실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장을 씻을 때는 살균력이 강한 락스 세제를 쓰는 편입니다. 네, 확실히 좀 잘 닦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헹궈낼 때는 뜨거운 물로 마무리를 하죠. 물론 충분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소독약을 뿌려서 다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세장 청소가 끝나고 나면 세장의 주변도 최대한 청소기와 걸레 등으로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역시 소독약으로 마무리를 하죠. 이 소독약에 대해서는 네, 잠시 후에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목욕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새를 키우다 보면 털먼지가 되게 많이 날립니다. 새, 그 털먼지가 안 나는 새는, 그러니까 털이 안 빠지는 새는 이 세상에 없죠. 정말 없어요. 근데 바이러스에 걸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빠져나간 털이나 각질, 먼지 등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각질이나 먼지 하나하나에도 바이러스가 잔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염의 경로가 될 수도 있고, 그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 위험 요소를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홍시리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줍니다. 물을 흠뻑 적셔서 먼지와 각질들을 최대한 떨어내주죠.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면 일광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직접 쬐서 말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르기도 잘 마르고,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좀 살균이 되는 작용도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외선 쬐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신 일광건조는 여름에 주로 시키고요. 겨울에는 드라이기로 털을 말려줍니다. 추운 겨울날에 앵무새를 물에 흠뻑 젖은 채로 밖에 데리고 나갔다간 큰일 나겠죠. 그리고 목욕을 했더라도 새의 몸에서는 끝없이 먼지와 각질들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가시, 깃털이 새로 자라면서 가시깃이 벗겨지고 남은 그 각질들 같은 게 이제 주로 있겠네요. 특히 저희 홍시리 같은 경우에는 가시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깃이 빠지면 또 새로 나오고, 깃이 빠지면 또 새로 나오고,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영양관리를 해준 덕분인지 다행히 이게 모낭이 파괴돼가지고 털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벗겨지는 현상까지는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각질들이 계속 나와요. 홍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목욕을 안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입바람을 불어서라도 각질을 날려보내는 편입니다. 그것도 매일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귀찮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저의 소독법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하나는 약물 소독이고요. 하나는 열탕 소독입니다. 예를 들면 세장 청소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만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세장의 안에 있는 뭐 부속들, 예를 들어서 식기류 같은 거는 이제 물을, 냄비나 커피포트 등에 물을 인위적으로 끓여가지고 펄펄펄 끓여서 이렇게 잠시 동안 담가 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텐 식기를 이용을 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잘못 그리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약물 소독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네, 소독약, 그걸로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써요. 어떻게 만드냐면, 수의사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신 방법인데, 깨끗한 물이랑 락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락스를 60:1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독약은 청소 후에, 세장 청소 후에도 세장에다 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장 주변을 청소할 때도 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청소가 아닌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먼지 날리는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냥 세장 주변이나 세장 밑바닥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요. 자,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해라.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켜줘라. 세 번째, 소독약은 락스 60, 물 1의 비율로 섞어서 자주 뿌려줘라. 네 번째, 모이그릇 같은 작은 물건들은 끓는 물에 펄펄 끓여서 열탕 소독시켜줘라. 네, 오늘은 이렇게 바이러스 걸린 아이 관리하기 위생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봤어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행동관리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애정생활 되세요. 안녕!